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창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전 당연히 갤럭시입니다. 예. 갤럭시 기종이 S21이고요. 제가 작년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가장 최신 폰이 네. S21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S21로 했고요. 네, 네. 삼성자산은 핸드폰 기계값을 지원해줍니다. 네. 네. 그래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S22가 새로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이세요? 아, KT입니다. 아, 그건 SK텔레콤 바꾸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ETF의 흐름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ETF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네. 패시브 쪽에서 대표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패시브는 어떤 특정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정 ETF를 매매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떤 종목이 지수에 들어갔다 또는 지수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빠진 종목은 매도하게 되고요. 들어가는 종목들은 매수하게 되니까 그런 이벤트 드리븐 성격의 매매를 잘 따라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네. 제가 어제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지수 공지가 나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예, 제가 뭐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거래소의 인덱스, 즉 지수 관련된 사이트를 가장 많이 봅니다. 오늘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나왔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에 따른 코스피 200 등 수시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날짜로 상장 후 15영업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200은 상장 후 15영업일 동안 코스피 내 순위 50위 안에 들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 만기일 다음 날 코스피 200에 편입하는 특례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 특례 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100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지수에 들어가는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네. 주로 코스피 200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20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100, 그리고 코스피 50, 캘리락스 100이라는 4개 지수에서 LG에너지 솔루션 들어갑니다. 당연히 추정 자금이 가장 큰 지수는 코스피 200이 가장 추정 자금이 가장 크고요. 참고로 코스피 200의 추정 자금은 저희가 보통 크게 보면은 100조 정도가 추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한국 작가님이 EMP 포트폴리오를 돌리셔가지고 이걸 조금 늘려주시면 예, 추정 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지금 2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때요? 네. 그럼 에너지 솔루션 2위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코스피 200 중에서?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네. 참고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은 크지만 유동비율이 굉장히 낮죠. 네,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빼고 그리고 아마 6개월 락업 이상 걸려있는 지분들은 다 비유동으로 간주를 해서 이 지수에서는 그 시가총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네네. 비중은 크지 않겠네요. 예,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한 1% 정도 비중?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2위권까지는 아니고요. 한 10위권에서 20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들어갔으니까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어느 날짜에 들어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밑에 변경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3월 11일 시가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리밸런싱은 언제 일어날까요? 강 작가님? ETF들은 네. 리밸런싱 언제 할까요? 3월 초에 뭐 걸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3월 11일 네. 금요일 날 아침 시가부터 들어가니까 네. 3월 10일 전날 마감 동시효과 때 합니다. 네, 3월 11일이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동시 만기일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스피 200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네.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어떤 종목이 빠지냐면 코스피 100에서는 동원 FNB가 빠지거든요. 동원 FNB. 예, 예, 아마 제가 순위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코스피 200 내 순위가 높 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동원 FNB를 갖고 계시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동원 FNB를 팔게 된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코스피 100인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희는 대중소 지수, 규모별 지수라고 부릅니다. 규모별 대중소 지수. 네,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 참고로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는 시가총액 순위로 계산을 하고요. 간단합니다. 1등부터 100등은 대형주.
201등부터 300등까지는 중형주, 네. 그리고 301등 이하는 소형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대형주 지수에도 들어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건 보시면 좋은데요. 제외되는 종목 신세계 요건 안 보셔도 됩니다. 대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ETF, 복제하는 ETF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세계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는 보실 필요가 지수에만 들어간다. 네, 지수에만 들어갑니다. 네. 참고로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는 그냥 그 편의상 나눠놓은 사이즈 지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100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동원 FMB가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빠진다 관련해서 패시브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리밸런싱은 3월 11일 금요일 아침 시가부터 리밸런싱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적용이 일어나니까 리밸런싱 그 종목을 넣고 빼고 하는 리밸런싱은 3월 10일 3월 동시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나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200이 지금 100조 정도가 추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비중 1%면은 그러면 이제 그 하루에 1조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신 계산인데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100조 원이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쪽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연금이 LG엔솔을 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팔았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국민연금은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미 선행적으로 어느 정도 했을 수가 있어서 100조 전체를 보시면 약간 너무 크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30조에서 40조 정도가 아마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LG엔솔 기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원 FMB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아무튼 그 코스피 200에서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0.02%예요. 유총 비율은 네. 기존으로 20억 정도거든요. 네. 100조를 추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비율이 잘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동원 FMB 하루 거래량이 한 4천 주 됩니다. 평균 거래량이 네. 최근 한 3개월 정도가 그럼 하루에 한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면 소화가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펀더멘털 때문에 갖고 계신 분한테는 요것 때문에 뭐 파는 거는 좀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아, 동원 FMB. 네네네. 그리고 또 저기서 빠지 코스피 네. 200에서 빠지면 저 공매도도 잠깐 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과거에는 어떤 종목이 지수에서 빠진다 그러면 완전히 버린 자식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지수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 훼손됐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김탁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역전환 그러니까 역발상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게 코스피 200 안에 있을 땐 어쨌든 그래도 코스피 200이란 우리나라 대표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다. 그런 이제 마음 투자할 때 뭐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원 FMB는 그래도 코스피 200에 들어 있는 종목. 근데 이제 이게 빠지면 그동안 그런 프리미엄 같은 게 뭐 실제 금액이야 뭐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실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마음에서는 아 이제 이걸 계속 투자해도 되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음 말고 동원 FMB 주주분 중에 컨트적으로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덱스 빠져 하면은 아, 컨트적으로 그, 봅니다. 네, 그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빠진다는 소식에는 내려가지만 네. 실제 빠진 날부터는 오히려 더 반등하는 일들이 많더라. 네, 또 반대로 이제 들어간 애들은 반대더라고요. 너 이제 들어가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실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빌빌거려요. 네. 빌빌거린다. 네, 그게 확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여러분들께서 HTS를 보실 때 현재가 화면에서 그 종목명에 별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명 옆에 별. 예예예 예, 예. 뭐 정가 일본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서 네. 스타 표시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표시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별 있는 애를 산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제 작은 종목 위주로 가거든요. 자,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은요. 네. 아 어디 나와 있죠? 별? 어 저기 있네 진짜. 스타가 예, 있네요. 삼성전자라고 제가 쳤습니다. 여기 네. 옆에 별 혹시 보이시나요? 아 작게 보입니다. 예, 이게 바로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표시입니다.
아, 좀 섭섭하네요. 예, 너무 표시가 작아서 좀 섭섭하시죠. 아니, 작아서 섭섭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저런 네. 차별을 받아야 되나? 아, 네, 네. 저는 별 있는 애가 없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코스피 200 내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 150은 아니고. 코스닥 150은 샵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네. 아. 네, 요즘에는 코스피 200 종목이 그렇게 네. 뭐 좋진 않아요. 오히려 네. 중성 소형주가 더 아, 좋더라고요. 네. 아, 워낙 프로그램 매도 영향도 많고 공매도 영향도 있고 하니까. 네, 네. 뭐 그렇게 네. 뭐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프리미엄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샵 종목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샵 종목은 어우 그러면 좋은데요. 한번 예. 화면 잠깐 띄우시고 여기 위메이드인데요. 예, 예 아, 왜 샵, 위메이드 샵 혹시 표시 보이시나요? 네. 아. 예, 아 제가 방송 나온 지 이제 50번째인데 예. 가장 흐뭇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놀라운 팁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흐뭇합니다. 아, 샵 위메이드 샵 반토막. 네. 아, 반토막 났어요. 네네네.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요즘 네. 게임주들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뭐 그걸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뭐 LG 엔솔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제가 ETF를 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2차전지 관련된 ETF에 아직 LG화학이 남아있다라면은 믿으시겠습니까? 2차전지 ETF인데 아직도 LG화학이 들어가 있는 2차전지 ETF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주회사 네. 개념으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편취를 못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네. 그거를 좀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아,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이게 이제 LG 화학이 아직도 들어가 있는 2차전지 ETF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라는 ETF고요. 이거는 글로벌 그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혹시 요 밑에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 보시면 LG 화학이 3.97%의 네. 비중으로 아직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 전지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나 더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요. 예. 코덱스 FN-K 뉴딜 디지털 플러스. 아, 너무 어려우시죠? 뭐가 있는 거예요? 뉴딜과 디지털과 플러스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K-뉴딜 지수 시리즈들이 발표가 네네네. 됐는데요. 소위 말하는 BBIG예요. 네. BBIG고 두 가지 지수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거래소에서 발표한 K-뉴딜 지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 ETF 지수명 앞에 KRX가 붙어 있고요. 요거는 FN가이드라는 민간 지수 회사가 똑같은 뉴딜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에도 아직 LG화학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FN가이드에서 만든 K-뉴딜 디지털 플러스 ETF에도 아직 LG화학이 남아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유는 지수 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수 룰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KRX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서 만든 지수기 때문에 좀 한국 거래소의 룰을 따라서 그 방법론이 바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솔렉티브라는 글로벌 지수사에서 만든 지수다 보니까 약간 방법론이 달라요. 그래서 정기 변경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는 2차전지 ETF도 있고 또 코덱스 2차전지 산업처럼 좀 먼저 특례 편입으로 먼저 바꾼 2차전지 지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ETF 이름에 2차전지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 LG화학은 없을 거야 이미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약간 투자 관점에서는 리스키할 수 있어서 네. 제가 그거를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안 들어있는지. 네, 그래서 항상 ETF는 그렇습니다. ETF는 어제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종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저는 가급적이면 ETF를 투자할 때는 뭐 늘 하시겠지만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그 ETF의 컨셉과 반드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네. 단적인 예가 2차전지 ETF인데도 아직 LG 엔솔 대신에 LG 화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ETF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이제 LG 화학이 이제 다른 얘긴데 네. 좀 그 소재 산업을 하긴 하거든요. 양극재. 네, 맞아요, 아직은 맞아요. 이제 또 수익성은 낮지 않지만 아, 배터리 네, 네. 그 소재 관련 양극재 산업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소재를 보고서
혹시나 갖고 있지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도 좀 일부 들긴 하거든요. 네. 되게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서 네. KRX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2차전지 지수는 아직 LG엔솔을 넣겠다, LG화학을 빼겠다라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비정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방금 김탁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LG화학 쪽에서 약간 일종의 컴플레임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여기서 나는이라는 LG화학입니다. 네. 소재산업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조금이지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왜 2차전지 종목이 아니냐. 2차전지 종목이란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냐. 아마 그런 이슈가 좀 불거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3월 동시 만기일 날 아마 그 KRX 2차전지 지수도 정기 변경을 할 테니까 네. 그때 돼서 제가 확인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의 뭐 매일 오시니까요. 그런 변화 생길 때마다 늘 네. 저희한테 가장 빨리 알려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네네. 와봤어요. 아마 여기 이 컨셉이랑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KB자산운용에서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이 화면상에 나오신 분은 KB자산운용 대표를 하고 계시는 이현승 대표님 사진인데요. 네. 디지털 자산운용 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했고요. 디지털 자산 관련된 리서치를 할 거다. 그리고 김홍곤 KB자산운용 인덱스 퀀트 운용 본부장님은 네. 가상자산 현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로 구성된 재간접 펀드, 이게 강한구 작가님이 하시는 EMP거든요. EMP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셨어요. 작가님. 그런 거 근데 무슨 네. 규제 같은 거 걸리지 않아요 요즘? 어때요? 그 ETF는 규제가 네. 있습니다. ETF는 어떤 규제가 있냐면 한국 ETF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ETF 말고요. 네. 한국 ETF는 약간 아직은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 블록체인 ETF를 상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리젝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NFT. NFT 관련된 지수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NFT 관련된 ETF도 아직 상장 심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가상자산도 뭐 그런 거 예, 가상자산은 뭐 당연히 블록체인도 안 되고 NFT도 안 되는데 가상자산이나 뭐 비트코인과 같은 ETF는 당연히 아직 상장 심사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자산운용에서도 간접, 재간접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그 가상자산 관련된 ETF에 재간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그렇게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온 걸로 네, 파악하고 외국 있습니다. 외국 거를 주로 사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김탁 매니저님은 그 가상자산 관련된 ETF나 이런 것들은 혹시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예. 좀 아직 잘 몰라가지고요. 아, 네. 저는 모르는 거에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것만 투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아직은 제가 크립토에 대해서는 제가 그 깊이 있게 제가 좀 뎁스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공부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르는 거에 내가 투자하지 않겠다.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제가 스스로가 컨빅션이 생기진 네.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 좀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공부가 또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돈을 넣는 거예요. 네. 공부 빨리 되더라고요. 돈을 넣으면 네네.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또. 저는 안 넣고도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굳이 뭐 넣어야 되나 싶네요. 네. 지금. 강좌까지는 네. 하고 계시죠?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혹시 뭐 투자를 좀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반대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거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가상화폐도 이미 2017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 진짜요? 네, 수익도 많이 났죠. 2017년부터 하셨으면 많이 나셨겠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부인을 안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랬으면 아예 네. 번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아니요, 좀 보신 것 같아 보니까. 아, 네. 아 근데 우리 강 작가님은 솔직하시기 때문에 네. 번 거를 숨기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2017년도면은 한 500만 원대 아니었나? 2017년에 비트 기준으로 제가 그거를 바인 홀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 네. 뭐 차익 거래, 트레이딩 뭐 이런 쪽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셨다는 거죠? 포트적으로. 여튼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화두를 꺼낸 이유도 제가 삼성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화두를 꺼낸 거예요. 저희도 이 기사를 보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시장으로 언제 들어올 거냐?
들어오긴 들어올 거다 언젠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 대표님이랑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 블록이라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거든요. 뭐 그런 형태의 ETF가 한국에 상장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계십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혹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도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이삼김 최근에 제가 네. 열흘 전 한 네. 보름 전쯤에 새 종목에 들어갔거든요. 아 알트코인이요? 알트코인이 뭐예요? 비트코인 아닌 다른 모든 코인. 아 예, 그렇죠. 아, 예. 저는 센 건 안 들어가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들어갔는데 아 정말 그냥 딱 이름 보고 골랐거든요. 와 세 개 들어갔는데 네네네. 불과 딱 열흘 만에 네. 합쳐서 마이너스 30.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나가실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미 아침에 좀 얘기했어요, 그거다. 자, 뭐 그런 네. 또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되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네. 저도 이거 정말 김탁 매니저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저는 한국에서만 메타버스가 ETF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참고로 한국에 오늘 하나로 메타버스 ETF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ETF만 9개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한국에. 물론 네 개는 이제 한국 K 메타버스고요. 나머지 다섯 개는 글로벌 메타버스인데 CSOP라고 중국 남방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에서 오늘 메타버스 ETF는 아니고 메타버스 컨셉 ETF라는 ETF를 홍콩에 상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ETF는 저는 차이나 메타버스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 있는 메타버스 종목을 대상으로 그 PDF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글로벌 메타버스더라고요.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ETF인데요. 저는 역시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또는 메타버스라는 컨셉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알았고요. 네. 종목을 좀 뜯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상장된 거다 보니까 종목까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종목까지 알 수 있으면 종목까지 어떤 종목들을 얘들은 이 ETF는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랑 어떤 컨셉이 차이가 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ETF 흐름을 늘 잘 짚어주고 계시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